네, 이번 주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어제 발사가 된 누리호인 것 같습니다. 성공을 했죠? 네, 참 24일에 원래 발사가 되기로 했었거든요. 그 하루 네. 전날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기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결국에 어제 저녁 6시 24분경에 발사를 했고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안도를 하는 동시에 정말 기쁜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아마 다른 국민들이라면 똑같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좀 특히 주목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 3차 발사에서는요. 지난 1차와 2차와 달리 실용급 위성인 8기 위성 8기를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우주 궤도에 올려야 되는 또 한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봤더니 실용위성 8기 모두 분리에 성공을 했었고 이 위성이 이제 우주에 가서 잘 작동을 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잠시 후 11시경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최종 브리핑이 이제 성공했는지 네네. 아닌지는 이제 11시에 브리핑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1, 2차 발사 때는 모형 위성을 좀 올렸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네. 3차 발사 때 정말 우리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건지 실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한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잠시 뒤 11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성들, 위성 손님이라고도 부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종앵커께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2차 발사 때도 위성을 싣고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성능 검증 위성이었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우주에서 뭔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위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용 위성을 태웠다라는 점에서 이번 발사의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 발사에는요. 1, 2차 발사와 달리 실제 민간 기업이 함께 좀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체계 기업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뭐 발사 전반은 물론이고요. 이 엔진의 조립과 납품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담당을 했는데 엔진 부분을 담당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이번 이 위성, 실렸던 위성처럼 국산 민간 위성 중에 우주로 가려는 위성 손님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결국에 국내 발사체 산업 생태계가 커질 수 있다는 희망을 좀 품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누리호 후속 발사가 이번 3차 이어서 6차까지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이 4차 발사부터는 그 점차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즉 정부가 아닌 이 민간 기업이 좀 이 우주 기술 개발을 이끄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냥 막연하게 좀 무등그러서 우주 시대가 아니라 우주 경제 시대가 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네, 뭐 자 이렇게 누리호가 일단 어제 상으로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성공한 게 세계에서 7번째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쾌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자, 보도국에서는 이미 누리호를 만나봤었죠? 맞습니다. 이 한 달여 전에 네.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신유래 이슈메이커라는 프로그램 말고 성격이 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네. 이금면한 경영수다라는 기업팀에서 지금 제작 중인 프로가 있는데 한 달여 전에 이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에 달려왔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는데 네. 저게 모형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 그 47m, 43m가량 되는 누리호와 같은 1:1 사이즈인데요. 이게 누리호가 하나만... 누리호는 아니고요. 아니요. 누리호가 맞습니다. 이게 아, 맞고요. 예, 같은 사이즈로 제작이 되고 이게 하나가 사실 어떤 문제가 결함이 생길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기라고 해서 경납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경납고에서 지금 촬영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출연을 했던 진행을 했던 문다혜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압도적인 사이즈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고 한 가지 네, 또 뭐 이제 뒤에 크기를 봐도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지금 사람 사이즈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다. 또 이 사람들의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땀과 좀 노력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촬영을 할 때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것을 성사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저 지금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기술을 기밀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촬영할 때 굉장히 제약이 좀 많았었다라는 네. 얘기를 좀 듣기는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장엄한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을 또 지금 아마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다면 이렇게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좀 저희가 촬영을 열심히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주경제 시장이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TV를 보시는 투자자분들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 투자 관점에서 포인트가 될까 궁금해하실 텐데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이날 그 촬영 당시에 권구영 하나 에어로 이 우주사업부 사업개발 팀장과 이제 인터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항공우주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정말 다양한 방면에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한국의 찬스가 그럼 어떤 산업 분야에서 있을 수 있냐를 살펴봤더니 통신도 그렇고요. 뭐 또 기존에 잘하던 우리가 IT 뭐 이런 전자 부품 쪽 있잖아요. 네. 그런 쪽도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함께 많은 정말 모든 부품이 들어간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 때 이 스타링크 머스크의 스타링크라는 기업이 네. 있잖아요. 스타링크 스페이스에서 이제 스타링크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 때 사실 이 통신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링크로 하여금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이 우주 관련해서 좀 실용성 있게 접목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뭐 날씨의 정확도라든지 산불 감지라든지 뭐 자율주행, 뭐 내비 정확도 이런 부분 네. 이제 우리 실생활과 가깝게 굉장히 와닿아 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분야도 우리 반도체 부분처럼 마찬가지로 인력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부와 석사 어떻게 연계해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누리호가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이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 이슈메이커에서 이 항우연 팀장님, 발사 네. 팀장님을 좀 모실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일정이 바쁜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초로 이제 화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음 주 목요일 1시 정도에 보시면 다음 주 목요일 1시에 네, 목요일 화상으로 1시. 인터뷰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죠?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다면 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번 누리호 발사와 관련돼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1시경 이슈메이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